안녕하세요. 아트를 쉽게 티치하는 아티입니다. 지난번 수채화 물감 짜놓은 것이 아주 잘 말랐네요. 이 빨래대에 짜놓은 물감이 종이에 어떻게 보일지 이 하얀 도화지에 발색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발색표를 만드는 이유는요. 이렇게 물감 상태에 있을 때는 저희가 색을 잘 구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물감을 종이에다 그렸을 때 이 종이가 마른 상태에서 어떤 색으로 보여지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발색표를 이렇게 비닐로 싸서요. 여기 이렇게 팔레트에 갖고 다닙니다. 앞으로 수채화를 그릴 스케치북이나 종이를 잘라서 팔레트에 칸수만큼 줄을 긋습니다. 하얀색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려주겠습니다. 팔레트에 있는 색상 순서대로 발색표를 채워 나가겠습니다. 윗부분은 물감의 색이 그대로 나오게 소량의 물을 물감에 섞어 그려주시고요. 붓은 물에 적셔 닦아주세요. 붓에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적셔서 나머지도 그려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색들도 계속 그려가겠어요. 물을 섞어 점점 밝게 그리는 이유는요. 물과 물감의 비율이 다를 때 종이 위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발색표 색칠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해요. 원색이 나오도록 물로 물감을 충분히 녹여주세요. 그리고 발색칸의 3분의 1 정도로 천천히 그려줍니다. 붓을 물에 잘 닦은 후 깨끗한 물을 섞어서 나머지 공간도 점점 밝게 잘 칠해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색을 천천히 그려볼게요. 원색을 3분의 1 정도로 빈칸에 칠해줍니다. 붓을 물에 닦고 물로 농도를 조절하면서 중간 밝게 색을 칠하고요. 마지막 밝은 부분을 칠해줍니다.